안녕하세요. 존창입니다. 오늘 12월 8일 스티뮬러스 협상을 포함한 미국 경제, 정치 등 시사 관련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스티뮬러스 관련해서는요. 12월 11일 마감되는 연방정부 예산을 일주일간 연장하는 법안을 이르면 수요일 표결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요. 오늘 내일 사이에 양당의 중도파 상원의원들이 제안한 9,080억 불의 구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안의 형태로 곧 소개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지역 소식으로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세입자들을 강제로 퇴거하는 것을 막는 그 강제 퇴거 금지 법안에 대한 1년 연장을 추진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거의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에 비견되는 사람이다라고까지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텍사스로 거주지를 옮기려 한다라는 그런 소식, 그리고 왜 그러는지에 대한 분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도 저희 커뮤니티, 저희 채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구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라이크 버튼도 바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스티뮬러스 협상 관련한 소식인데요. 보시면 이거는 지금 CNBC의 소식이고요. 연방정부 예산을 일주일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티뮬러스 협상과 병행해서 현재 의회는 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양당 지도부에서도요, 지난주에 통화를 갖고 이번에 이 연방정부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스티뮬러스 법안을 같이 통과해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국민들께 뭐 좋은 소식을 전해주도록 하자라는 그런 논의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요, 이제 빠르면 수요일 이에 대해 12월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필요한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2월 18일까지인데요. 뭐 일주일짜리 예산에 대한 통과 법안이라는 게 다소 생소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그 일주일을 벌고 나서요. 그 기간 동안에 나머지 9개월에 대한 왜냐하면 이 연방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 해에 9월까지니까요. 이 연방정부 예산도 통과시키고 동시에 그 일주일을 번 기간 동안에 스티뮬러스 법안도 논의하면서 통과하자라는 이런 취지의 의견이 나온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뭐 나쁜 소식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적어도 뭐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요. 즉 이 스티뮬러스 법안과 그 연방정부 예산이라고 하는 이 두 사안 모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요. 이 입법자들이 입법을 하면서 어떤 어그리먼트에 한번 달해보자, 만들어보자, 결과를 한번 끝장을 내서 도출해서 통과시켜보자 라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요. 뭐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당의 지도부죠.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그리고 공화당의 미치 맥커넬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그 협의 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또한 한편 이 연방 추가 부양안 관련해서도요. 이 더 구체적인 내용 9,080억 불 규모에 대한 그 구체적인 합의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민주당의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이 구제안 패키지의 내용이 막판 문구 조율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공화당의 빌 캐스디 상원의원이죠. 이 초당파 10인 상원의원 중에 한 명으로서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양당이 접점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비즈니스 라이빌리티, 그러니까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에 대한 거죠. 이걸 어떻게 반영하겠느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일 텐데요. 이 스테이트 앤 로컬 정부에 대한 서포트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라는 것이 바로 남은 두 가지 최대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면 기존의 양당의 법안보다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도 물론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찬성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했네요. 이날 그 의원들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이 합의안에는 주당 $300씩의 연방 특별 그 실업수당 제공하는 것 들어가고요. 그리고 2차 PPP 시행 등이 들어가는데 다만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그 $1,200 그 스티뮬러스 체크는 법안에서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워너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부양책이라기보다는요. 4개월짜리 구제 법안의 성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도 민주당이 의도하는 것은 이 $1,200에 대한 내용을 빼더라도 이번 스티뮬러스 패키지는 이대로 통과시키고 다음번 또 패키지에 이 내용을 담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뭐 내일, 모레, 며칠 사이에 좀 더 진전된 소식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인데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강제 퇴거 금지 법안 1년 연장을 추진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이빅션을 금지하는 내용이 2021년 말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법안의 내용을 소개하는 그 신문 기사입니다. 세크라멘토 B라고 하는 신문인데요. 이에 따르면 가주 하원 의원인 데이빗 치우라는 분이 계시네요. 이분이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연장하자라고 7일 제안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난 8월 31일이었었죠. 개빈 뉴섬 가주지사가 이 세입자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그 해당 법안에 서명을 했었죠. 그래서 1월 말까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세입자가 뭐 25%의 렌트비를 내야 하는 등의 몇 가지 뭐 조건은 있었습니다만 뭐 어쨌거나 아무튼 내년 1월 말까지는 강제 퇴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었었는데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퇴거 연장 금지 법안은요. 이 법의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2021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이 법의 내용에는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예를 들어 뭐 렌트비를 못 낼 경우에 문을 걸어 잠근다거나 아니면 뭐 연체에 따른 레이트 피 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반가운 조치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 거잖아요. 내셔널 크라이시스인 상황에서 임대인들 역시도 희생자라는 것 고려해서 모두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이 같이 준비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역시 이 법의 내용도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확인하면서요.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 테슬라의 CEO인데 이 미국 전기차 업계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 수십 년 동안 살던 캘리포니아 주를 떠나서 텍사스로 거주지를 옮길 것이다 라는 그런 추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포브스지의 기사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프라이빗 파운데이션, 이 머스크 재단이 있는데 이미 지난 여름에 그 텍사스 어스틴에 설립된 다른 재단과 합치는 형식을 통해서 텍사스로 옮겨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테슬라의 전기 픽업 트럭을 생산하는 이 기가 팩토리라고 하잖아요. 이 공장도 텍사스 어스틴 인근에 건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까지 사실 이 머스크는요, 20여 년 동안 캘리포니아 거주자였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본사도 캘리포니아에 있지만, 최근 들어서요, 이 주정부와 어떤 경제 봉쇄 조치를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캘리포니아 이 당국과 관계가 틀어졌다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네요. 기업 환경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 텐데요. 거기에 뭐 추가로 캘리포니아 주소득세가 뭐 굉장히 높기는 하죠. 그래서 신문은 이 머스크가 텍사스로 주소지를 옮기려는 것이 또한 절세의 목적도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네요.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의 이 주소득세율은 13.3%에 달하는 등 미국에서 뭐 거의 뭐 가장 높을 겁니다. 그런데 텍사스는요, 개인 차원에서는요, 소득세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겠죠. 그래서 이 CNBC 등 여러 방송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로부터 받은 스탁 옵션이 있는데 그 금액이 거의 500억 불에 달할 만큼 굉장히 크고요. 이걸 만약에
본인이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라 텍사스 거주자가 된 이후에 행사를 하면 주소득세를 최소한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굉장히 큰 혜택일 겁니다. 뭐 저희도 역시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뭐 회사로서 뭐 머스크만큼은 아니지만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요. 이와 같이 이 스테이트 텍스 플래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뭐 절세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스테이트 텍스를 절세하는 그런 목적 그리고 기업 환경 등을 고려해서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를 떠나려고 한다라는 그런 루머를 전한 뉴스였습니다. 이상이 오늘 준비된 소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 저희 커뮤니티를 키우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쪼록 바로 버튼 누르셔서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